이 보물로 큰 돈을 벌었어요. 1년 정도 때는 보통 이렇게 되고 2년 정도 되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돼야 또 가공을 한다든지 약도라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흔히 나물로 먹는 작은 도라지 대신 3, 4년 키운 도라지만 사용. 그 중에서도 길고 곱게 자란 상품의 도라지를 고집한다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평에서 10kg가 나오는 농사를 하셨어요. 그러려면 10kg를 수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1, 2kg만 제대로 농사 짓고 제값을 받으면 10kg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일하고 제값 받을 수 있거든요. 도라지를 실은 트럭을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 작업대 위에 수북이 쌓이는 도라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얇은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 왼손은 거들뿐 빛의 속도로 도라지를 다듬는 내공. 달인들만 모인 건가요? 그때 민철 씨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 제거되면서 거품이 발생. 맛을 위해 죽연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둔다고 합니다. 3단계의 세척 후 잔뿌리 없이 곧은 도라지들만 골라냅니다. 멋진 작품이 탄생했네요. 갑부안이랄까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꽃단장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답니다. 우주에서 나온 천연 벌꿀이고요. 아카시아 꿀이에요.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단맛을 내려면 둘 중 하나만 써도 될 텐데 왜 꿀과 올리고당을 섞는 건가요? 100% 꿀에다가 하게 되면은 너무 달아지죠. 꿀도 드셔보시면 엄청 달거든요. 올리고당하고 꿀을 섞어서 해야 단맛도 순화되고 식감도 더 살아나고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꿀과 올리고당의 황금 비율. 민철 씨만의 비밀이라는데요. 도라지 위에 부어주면 준비 끝. 열흘이 지나고 다시 찾은 공장. 도라지로 뭘 만든 건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건가요? 기대되는 순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열흘 전에 넣었던 도라지예요. 도라지요? 네. 이게 도라지? 왜 이렇게 예뻐요? 홍삼 같아요, 홍삼. 홍삼 전과 만드는 걸 착안해서 도라지 전과 만든 겁니다. 세 번 찌고 말리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도라지 전과.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라지가 캐는 시기가 거의 가을에 캐기 때문에 보관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 도라지로 놔도 가격이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나오질 않거든요. 품질 향상이 되면은 똑같은 도라지라도 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수익이 더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됐을까요? 생도라지로 치면은 4kg 정도 되는 양인데 이만큼이니까요. 도라지 정과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가공이라는 과정 하나를 더한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민철 씨. 며칠 뒤 효자 상품 중 하나인 도라지청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큼지막한 주머니만 잔뜩 넣습니다.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설마 이게 도라지인가요? 정과를 만들 땐 깨끗하게 다듬은 생도라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청을 만들 땐 다릅니다. 도라지를 말려서 도라지 청도 만들고 도라지 농축을 만들거든요. 뿌리 식물이다 보니까 말려서 사용해야 더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썰어서 말려도 한 4일 정도를 말려야 도라지가 말라요. 저온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필수. 바삭바삭할 정도로 이렇게 말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4일에 걸쳐 만든 도라지 추출액을 농축시킨 후 배 농축액과 생강 농축액, 꿀을 섞고 다시 끓여줍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라지 가공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온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공장을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철 씨. 도착하자마자 기계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입니다. 도라지 청을 살짝 따라 보는데요. 점도 테스트를 위한 겁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 적당한 점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열흘 정도 했는데 이제 포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괜찮아요? 네. 네. 농도 체크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네. 혹시라도 그 기계가 멈추게 되면은 도라지 청이 식잖아요. 그다음에 변질될 우려도 있고 더 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민철 씨.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에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한 1,000병 정도, 한 2,000만 원 상당의 도라지 청을 버린 적이 있어요. 체크를 다 그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생산 중일 때는 밤 12시나 새벽 3시에 밤에 한 두 번 정도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식 설비 가득한 공장에 웬 항아리죠? 보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급기야 기계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지금 뭘 하려는 건가요? 전통 방식의 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요? 네. 고가 뭐예요? 항아리에 발효 도라지가 들어가요. 그거를 120시간 동안 중탕을 하는 거죠. 발효 도라지가 뭔지 보여주겠다는데 까맣게 마른 것이 이거 정말 도라지 맞나요? 7일 동안 버섯균으로 발효를 시킨 거죠. 도라지에 버섯균을 접종시켜 발효시키면 도라지의 사포닌이 3배 증가한다는 것. 더 좋은 도라지를 찾던 중 홍삼의 사포닌을 증가시키려던 연구를 발견하고 도라지에 대입하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 민철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창업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여기가 밑바닥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은 남들 사는 모습하고 똑같겠죠. 근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깊게 생각한다면 조금 조금씩 변하겠죠. 금방은 안 변해도 언젠가는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이젠 온라인 주문만으로도 매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는 1억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맘때. 얼마예요? 6,600이요. 명절 지나고는 매출액이 명절 대비 한 50%는 줄어드는데 명절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그 도라지가 좋다고 기대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20, 30대 여성 고객이 많은 온라인 매출이 연간 약 8억 원. 한 해 온 오프라인 총 매출은 약 12억 원인데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나 됩니다.